자, 그래서 요제 부탁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으로 지금, 그죠? 개정의 사막 체계로 부처님 말씀을, 그죠? 유석하고 있다,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청정도로는 그 출발은 뭡니까? 부처님 말씀에서 차이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그 상위단 니까에 나오는 부처님의 개송 하나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리고 개정의 사막체계로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개미트입니다. 청정도로 전체는 상위단 니까에 나타나는 다음 하나의 개송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건 뭔데 있습니까? 이게 청정도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죠? 보면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국권이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금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이거 이제 응심경이라는 거죠. 그 상대니까야, 여기 나오는, 요 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유명한 개송입니다. 그 청정도로는 이 개송을 설명하고 있는 거로 그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청정도로는 이, 그죠? 이 두꺼운 이 세번 책은 전부 이 개송에 대한 주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개송이 뭘 갖고 있습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그러니까 개가 나오죠? 개의 국권이 머물러 마음은 바로 우리는 개정에 할 때 그 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통찰지로 해를 해당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정해를 닦는다. 됐죠? 이 말입니다. 개의 머물러서 정과 해를 닦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송 하나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 불교의 기본,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은 개정이라 다들 있죠? 그 다음에, 저는 개정은 말로 닦습니까? 개정 말로 닦습니까? 목적이서 해죠?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뭡니까? 엉킴을 푼다 했죠? 엉킴, 우리 소위 말하는, 뭡니까? 그, 번뇌, 뭐 갈래, 이런 거 아니냐는죠? 그, 엉킴이 있잖아요. 세속이 엉킴은 윤회의 엉킴, 이거, 그죠? 그래서 엉킴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엉킴을 풀면 그게 바로 열반의 경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자, 우리 개정열을 통해서, 우리 그 수행자는 개정열을 통해서 열반을 시전한다.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말로 하면은. 그, 요런 부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마음이고, 어떤 것이 통찰되냐. 요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청정도로 전체 책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바로, 그죠? 요 개송을 설명하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청정도로는 먼저 이 개송을 간단하게 해설하고, 이를 다시 개정의 사막과 개청정 등의 실청정으로 상세하고 해설하고 있다. 이것이 청정도로는 전체 구성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도 밝혔지만은, 청정도로는 개정의 측면과 실청정의 측면에서 분류된다. 여기서는 먼저 개정의 측면에서 청정도로의 구성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청정도로는 전체 23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 상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2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요, 23장 중에서 1장과 2장은 개품에 속하고, 됐죠? 개정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3장부터 13장까지 11개품은 정품에 속하고, 나머지 14장부터 23장까지는 개품에서, 뭐, X, I, V, 이런 거 다 아시죠? 로망극입니다, 그죠? 이거 갖고 막 또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뿐입니다. 이거 수학에서 쓰는 거죠, 그죠? 기본입니다. I는 하나를 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V는 5를 뜻합니다. 이거 이거 5를 보고, X는 뭡니까? 10을 뜻하고, 그 다음 저 뒤에 보면 L 나오죠, 그죠? 여기는 안 나옵니다. L은 50을 뜻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 기분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I 두 개는 뭡니까? 2고, 세 개는 3이고, 네 개는 뭡니까? 네 개는 하나, 네 개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V 앞에 하나 I를 붙여보면 5에서 1을 빼라는 의미가 됩니다. 됐죠? 그 기분은 4고, 1에 붙여 뭡니까? 다시 6이고,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개품에 해당되고,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품에 해당되고, 14장부터 23장까지는 해품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 개정을 이렇게 해서, 설명 개정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하면 설명하는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개정에 공통되는 방법론으로, 그, 여기 충림도로는, 여기 나타난 8가지 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뭡니까? 무엇이 개정인가? 됐죠? 찾으시죠? 무슨 뜻에서 개정이라는가? 그들의 특징, 역할, 나타나는 가까운 의미는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정이가 아닌가? 무엇이 그들의 오임인가? 그죠? 무엇이 그들의 깨끗함인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정해놨지만은요. 자, 개품은
이 가운데서 뭡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요거를 갖고 전개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품은 자,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주요 내용이다. 여기서 저자는 여러 가지로 분리된 개를 열고 그 가운데 개목의 단속, 감각기능의 단속, 생계의 측정, 필수평가 개, 이 네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품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오늘 정리하는 거니까 요약은 넘어갑니다. 와, 정말 그런가. 다음은 1번 부회상 읽어보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정품은 뭡니까? 정품의 핵심은 위에서 보면 7.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실제로 그렇죠. 정품은 3회죠. 그 3마디를 둔 것을 정자로 옮겼습니다. 3마디는 3매로 응접을 했고 정으로 뜻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매는 3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것이 3매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3매를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정품은 부담으로 생기죠. 어떻게 닦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이 문의 11장이나 됩니다. 방장분량입니다. 이 방장분량에서 부담으로 생기죠. 3매를 어떻게 닦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3매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대상입니다. 그죠? 그렇죠? 대상을 통해서 3매를 됩니다. 대상이 집중하는 거잖아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 합니까? 40가지 명상주제이라 하죠. 그죠? 그 명상주제를 40가지로 정리해서 40가지 명상주제로 3매의 대상을 정리하고 이 40가지 명상주제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특히 우리 뭡니까? 4장부터 10장까지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작년에 하신 분들은 기억해보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정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의 핵심은 어떻게 닦을 것인가? 어떻게 닦을 것인가를 어디에 분해서 설명하는가? 40가지 명상 주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정품 고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우리가 지금 공부할 부분입니다. 우리 이 책에 나왔지만은 12장부터 13장까지는 뭡니까? 우리 3매를 잘 닦은 거죠? 본3매를 체득하고 제4선을 체득하면 신통이 생긴답니다. 불교에서 신통을 육신통으로 정리하는 거죠. 3매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신통은 5가지 신통입니다. 이 5가지 신통을 12장, 13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통에 관심 있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 재미있습니다. 정말 하늘을 둥둥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손오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색이잖아요. 만화인간이 나오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량한 신통들이 그 신통을 어떻게 얻는 것까지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꼭 관심 있는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또 그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해품은 뭡니까? 그 2장 개미제 부분입니다. 그 3. 해품도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초점하죠. 통찰직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어떻게 통찰직을 개발해야 하는가? 그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내년에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자, 청정도로는 우리 개정의 방법론으로 열반의 이론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청정도로는 주석서를 그려주죠. 그죠?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럼 청정도로는 젊은 무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거를 해설하는 방법론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지요. 안 그러면 이 청정도로는 뭡니까? 불교가 아니고 누구도입니까? 음도입니다. 음도. 불음이니까. 그죠? 고사교가 되어버립니다. 됐죠? 불과 아니다. 사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부다보사 스님은 당연히 부처님 말씀, 개정에 관계된 부처님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그 개통의 핵심이 뭡니까? 자, 개정에를 닦아서 열반을 시행한다. 맞죠? 제일 쉽게 설명하면 그죠? 이 음경경에 나온 개통은 그런 겁니다. 자, 수행자는 개정에를 닦아서 열반을 시행한다. 됐죠? 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개정해로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개정해를 닦아서, 여기 개를 닦는 방법은 1장에서 2장, 2장에. 그 다음에 정을 닦는, 3회를 닦는 방법은 3장부터 14장, 13장까지. 그 다음에 해, 지혜, 통찰비를 닦는 방법은 14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배대를 해서 개정해를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품, 제 1장, 2장을 요점 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개하는 게 무엇이 개인가? 무엇이 개인가? 부처님 선생님은 크게 다섯 가지로, 네 가지로 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 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의도, 만부수, 뭡니까? 단속, 금하지 않음. 그렇습니다. 의도, 개는 의도입니다.
유익한 의도죠. 의도가 없으면 죄를 못 하시는 거, 그렇죠? 예? 나는 선법을 딱 그리라 하는 의도, 살생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강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강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가 결여 있습니다. 두 번째, 만무수가, 만무수는 만무수 가운데 세 가지 절제입니다. 우리 팔중도 가운데 세 가지 절제가 뭡니까? 정어, 정업, 정명이죠. 그렇죠? 정어, 정업, 정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이거는 계방이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우리는 저, 상대부에서는 아비라만 부분에서는 절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어, 정업, 정명이 결국은 개입니다. 그렇죠? 우리 개 하면 뭡니까? 그죠? 바른 말, 그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그죠? 생존수단.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절제가 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하면 역시 단속이죠. 개가 뭐냐면 개는 단속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단속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방송은 문남속 냉장고가 떠올라야 됩니다. 대우에서 옛날에 나왔어요. 문은 몇 개입니까? 여섯 개입니다. 아니, 비설, 신의. 간단히 문합니다. 육문. 여섯 가지 문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 단속이 개입니다. 어 사람들 기분 안 좋습니다. 남편 단속해야 된다 하니까. 기분 좋죠, 그죠? 아, 실제로 단속을 해야 가정이 편합니다. 단속이 간섭이 되면 불안하겠죠, 그죠? 우리 그거 조화 잘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속이 개라 했습니다. 당연히 개는 범하지 않는 것이 개입니다. 대충요.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단속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계복을 통한 단속이 있고, 마음생명을 통한 단속이 있고, 지혜를 통한 단속이 있고, 인용을 통한 단속이 있고, 정리를 통한 단속입니다. 단속의 핵심은 육문 단속입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 마음생명을 통한 단속은 문단속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여기 하는 건 이야기하면, 단속은 문단속. 문단속은 문을 몇 개? 육문. 육문 단속. 문단속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문단속 냉장고. 맞죠? 냉장고의 생명은 뭡니까? 문이죠? 아닙니까? 아니요. 산의 진리를 맛있는 잔뜩이라고. 맛있는 것으로 만들었어.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잔뜩 뽑아서 넣어놓고 문때 꼭 열어놔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지나마 냄새가 덜 진동하죠, 그죠? 차라리 마른 건데 나라면 그죠? 야채 건데 나라면 냄새 별로 안 납니다. 문때 꼭 열어놔도. 그렇죠? 좋은 것일수로 맛있는 것으로 들었으면 그 문단속 하는 거.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한테 있잖아요. 재산이 많을수록, 학식이 높을수록, 명예가 높을수록, 문화성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가 망신합니다. 우리 지금 텔레비, 신문, 인터넷 맨날 그것만 보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인터넷, 텔레비 나오려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것이, 귀중한 것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문화성 잘해야 된다. 그것을 개는 핵심입니다. 그렇죠? 단속 못하면은, 개 없으면 삼매가 일만할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 지혜가, 부터부터는 지혜가 많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 단속, 개가 없으면 그죠? 이거는 오히려 그 사회에 정말 큰, 폐안을 줍니다. 그래서, 단속 핵심입니다. 문단속 지원자자, 지금까지, 이 대명천지에는 뭡니까? 지원자 문단속 못하면 혼자 폐망신하는 끝나지 않습니다. 불교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 합니다. 그죠? 지금 그런 시대에 삽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거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는 무슨 뜻이냐? 개는 개행입니다. 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개는 말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개는 뭡니까? 행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행은 뭐랍니까? 우리 신부의 사명이죠. 그렇죠? 그죠? 몸으로 살도 음을 금하는 행을 해야 되고, 말로는 뭡니까?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금하는 행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뭡니까? 탐욕, 진해, 사기, 등치를 막는 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개는 개행입니다. 자, 그럼 개행을 통해서 뭐를 합니까? 첫 번째는 안정시키는 역할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개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과 말과 마음이 안정이 되죠? 그렇죠? 아, 제가 지금 붕 들 때가 해보십시오, 그냥. 예? 온가 되고, 세미를 망치고, 혼자 지금 다시고 있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정시키는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정시키는 역할이 있고, 뭐를 지탱합니까? 선법을 지탱합니다. 됐죠? 특히 선법 중에서 삼매와 지혜를 개는 지탱을 합니다. 개가 없으면은 삼매가 쓸 자리가 없고, 지혜, 반야가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몸과 말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이제 청정노론에서는요, 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개목의 단속, 감각기능의 단속, 생리의 청정, 필수품에 관한 개로 정리해서요, 경을 인용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목의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경을 인용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건 주석서입니다, 주석서. 그죠? 니까에 대한 주석서니까 니까에 나타나는 제목의 단속에 관한 부처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이걸 하나하나 설명,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로, 우리 이전에 청정도로는 개의 항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자, 3쪽에 보면, 그죠? 1. 개목의 단속, 개목이죠, 그죠? 여기 비구가 개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먹는다, 바른 행실과 행동은 영역을 갖추고, 작은 행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획을 받아 지내봅니다. 이게 총에는 수십 군데에 나타나는 증인구입니다. 이걸 가져와서 그냥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여기 비구가, 누가 비구입니까? 삼살의 바이니까 디기라는 거죠. 유리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가 비구다. 뭐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개목은 무슨 뜻이고, 단속은 뭐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기능의 단속이 관한 것은 눈으로 형상, 눈에 등등 해서 이걸 다 인용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생리의 청정에 관한 것도 그렇고, 필수품에 관한 것도 어떻게 설명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먼저 주석서이기 때문에요, 부처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이 인용된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법으로 개를 설명합니다. 개뿐만 아니고 개정의 사막을 그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2장은 우리 13가지 주단가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주단가는 중국에서 주타행으로 오고 있죠, 그죠? 주타행이라는 말 들어본 분들 있죠? 안 들어보시면 그만입니다. 근데 우리 상장국 문헌에서 13가지 주타행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청정도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가지 주타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관심 있는 부분은 청정도론 1장에 그 일본의 제2장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땅가는 두따 플러스 안가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염문을 제거하는, 그죠? 수행.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